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 2023년 우정 9급 계리직 공무원 공개채용 한국사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문제 어땠어요? 어렵죠? 여러분 실제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이게 집에서 이게 혼자 푸는 거하고요. 시험장에서 푸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 긴장감. 그렇죠? 만약에 이거 집에서 풀면요. 여러분 아마 성적이 더 잘 나올 거예요. 이게 시험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행된 한국사 문제인데 여러분 처음 보는 사료, 용어, 서적 같은 이런 문화사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사가 쉽다고 그러냐. 인터넷 봤더니. 왜 그럴까요? 작년보다 쉬워요. 작년보다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볼 때는 이 문제가 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초시생, 처음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인데 한국사 잘 봤다. 다행이죠. 근데 초시생인데 한국사 못 봤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국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억 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바로 하는 거 보시면 3급은 그냥 발로 풀어도 이제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초시생인데 이번에 성적이 좀 안 나왔다. 그럼 바로 이제 되는 한능검 시험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되고 이제 한국사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성적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한능검 안 뜬 사람은 빨리 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본 시험 중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우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세네 개만 틀려도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자 하나 정도 맞았다 치고 세 개 틀렸다 그럼 80. 그렇죠. 80. 그리고 한자 하나 정도 하나 맞았겠죠? 잘 찍어서 하나하고 네 개 틀렸다 그러면 75? 75 정도여도 제가 볼 때는 우금하고 그렇죠. 우편금융이 좀 고득점 나왔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편은 정말 고득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금융은 조금 갈리기는 것 같긴 한데 커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이 좀 저한테 막 카톡 오신 분들 보면 막 과락자 막 분들 있는데 막 진짜 봤는데 막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아마 시험 언제 있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뭐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다음부터 계속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곧 보지 않겠습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 희망을 가지시고 항상 준비하면 항상 기회가 옵니다.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지요. 여러분 준비 안 하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한 네 개 정도, 다섯 개까지 보니까, 초시생들 빼고 재수생들이 좀 잘 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 개 정도 틀렸다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너무 쉽다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 비해 쉬운 거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담담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과 나올 때까지 좀 담담하게 운동도 좀 하시고 이제 운동 너무 못하셨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저도 요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날 잡아서 북한산에서 한번 뵈요. 여러분 요새 저 백수라 북한산 가고 있거든요. 북한산 그래서 백수인데 그 등산복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100만 원 썼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백수일수록 건강을 돌봐야 한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푹 쉬면서 여러분 운동. 그렇죠? 체력이 있어야지 또 뭔가 하죠.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 푹 쉬시면서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잘 합격하면 그 체력을 기반으로 또 면접 달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합격 못했다. 다시 준비하시면 되죠. 다시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려면 또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 우선 운동하시면서 여러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셨잖아. 좀 쉬셔도 돼요.
쉬셔도 돼요. 캠핑도 다니시고 조금 그렇죠.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보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다음 나온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여러 나라 성장에서 하나 나왔는데 항상 우리 그 게리 지금 부여 나오잖아요. 마지막 문제까지 부여 냈더라고요. 역시 대단합니다. 게리직 대단해요. 그 다음 고대 두 문제. 고려에서 뭐 이렇게 많이 냈어? 그 다음 조선 네 문제. 그 다음 이 근현대사에서 다섯 문제 나온 건 맞는데 개항기에서 무슨 세 문제나 됩니까? 현대는 이번 문제 보니까 근현대사에서 어떤 분이 있더라고. 연도 괜히 암기했다. 그 시간 딴 거 할 걸. 여러분 어떻게 알고 연도를 암기 안 합니까? 연도 문제도 있었는데. 이거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거 공부할 때도 그런 식 그런 사고방식 공부하면 떨어져요. 전체 다 아셔야 돼.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우리 점쟁이가 아닌데. 그렇죠? 꼼꼼히 보신 분들이 승리하지. 뭐 에이 괜히 봤다. 괜히 본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시험엔 다 나왔었는데 이번에 안 나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목 공부하실 때는 꼼꼼히 여러분 보셔야 돼요. 꼼꼼히 보셔야 하고 한국사는 이번에 보니까 논란될 거 다 빼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논란될 거. 정치적으로 뭐든 거 논란될 만한 거 있잖아요. 뭐 좌익우익 이런 거 있는 것들. 눈치 본 거죠. 출제하는 사람들이 눈치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치적 논란될 만한 거 싹 뺐다. 싹 뺐다. 역사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에이 하지 마. 역사 공부하지 마세요. 출제위원들. 왜 합니까? 왜 해요? 그럼 논란될 만한 거 다 빼버리니까 뭐 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냈더라고. 딱 보니까 뭐 그냥 문안. 그러니까 만만한 게 문화사 낸 거예요. 문화사. 정치사 잘못 내면 논란될까 봐. 문화사 좀 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됐습니다. 구성됐는데 특징적인 건 문화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초시생들은 어려웠을 것이다. 초시생들은 문화사보다 정치사 위주로 원래 정치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문화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 다음 A형 기준으로 좀 어려운 문제, 제왕군기 문제 이것도 조금 어려웠고 그다음 의천 문제 지금 논란되고 있죠? 논란되고 있는데 이 의천 문제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현세자 문제 이 소현세자 문제 이거 영화 봤나 봐요. 올빼미 영화 봤나 봐 출제위원이 그렇죠. 가끔 영화 보고 내서 내는 문제 있습니다. 봉오정 전투도 옛날에 영화 보고 내고 냈더라고요. 영화 보고 낸 문제 출제위원이 저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해요. 소현세자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왕이 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실록에 나오는 그 뭐야 아홉 개 구멍에서 피 났다 그 얘기를 이제 문제를 냈더라고요. 이거는 영화 안 보고 낸 게 아니다. 100% 영화 보고 냈다. 문제는 나쁘진 않은데 조금 이런 거는 조금 그래요. 그다음 택리지 시기 문제 그렇죠. 이것도 조금 어려웠고 그다음 을사조약 이건 연도 문제니까 연도를 좀 알아야지 풀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다섯 개 중에서 여기서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틀렸다. 그럼 괜찮죠. 다 틀렸다? 그러면 조금 한자를 좀 맞아줘야 돼. 한자를 좀 맞아줘야 돼요. 한자를 맞아줘야 하고, 여기에서 몇 개 한, 요거에서 몇 개 맞았다? 찍어서 몇 개 맞았다? 그러면 되죠. 근데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 이거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 맞아줘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한 요 중에서 한 두세 개만 더 맞으면 합격 점수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틀렸을 문제는 의천 문제 같은데 의천 문제도 좀 꼼꼼히 봤으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꼼꼼히 봤으면 아 그 밑에까지 그쵸 헷갈린 거 두 개 있을 때 더 틀린 거 제가 찍으라고 했던 그거 문제 풀 때 그걸 조금 기억하고 있었다면 네 이건 틀려도 돼요? 남들 틀렸으니까 남들 틀린 건 틀려도 된다 남들 틀린 건 여러분 틀려도 된다 그래서 8번 문제가 좀 어려웠지만 이거 틀렸다 쳐도 다른 거 맞았다면 된다. 아휴, 이미 지나간 거라 조금 안타깝네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한국사 난이도만 생각하면 한 상하 정도 됩니다. 상은 아니고 작년 2019년에 상상이고요. 작년 게 한 상중, 이번에 한 상하 정도. 근데 서적과 같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문화사 문제가. 그리고 그런 데서 정치적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문화사 쪽이 많이 출제돼서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재수생한테 유리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리직 문제는 항상 생소한 지문, 사료가 있어서 실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 얘기
만 듣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좀, 그리고 인터넷 좀 끊으세요. 인터넷을 좀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 맨날 카페 가고 카페도 막 돌아다니시면서 막 여러 카페 돌아다니시면서 보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운동하세요, 운동. 운동, 땀 빼고 여러분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하오? 하오. 땀 빼고. 그쵸? 수요일 날 우리 거기서 봅시다. 북한산성 거기 저하고 등산을 같이 해요. 알겠죠? 제가 수요일 날 북한산성 갈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 한번 등산이나 하면서 땀 한번 쫙 빼도록 해요. 알겠죠? 아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터넷 끊어야 돼. 인터넷 끊어야 돼. 스트레스만 더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족한테 화풀이하고 혼자 울고 안 됩니다. 좀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돼. 차분하게.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합격하면 또 면접 달려야죠. 면접 달리고 그다음 불합격했다 체력을 기르시고 또한번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하시면 돼요. 이번에 붙으신 분도 여러분 막 재수생들이 많을 거예요. 재수생들이 많을 거니까 떨어진 분들 여러분 다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붙으신 분들은 체력 키워가지고 면접도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한국사 2023년 캐리직 시험 총평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